네, 안녕하십니까. 갤럭티비 티스타 TV 갤럭기 상자 우리 첫 번째 역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역이 저그대 프로토스 프로토스 저그전 역시 스카웃의 달인처럼 오늘의 첫 번째 경기. 아이고 팔로우 감사합니다. 팔로우 팔로우미 고마워요. 첫 번째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프로토스 대 저그전 저그대 프로토스전 스카웃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트위치 테스트 방송이고 8일부터 좀 트위치 같이 켜서 많이 많이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방송 많이 많이 오래오래 해야 열심히 할 수 있는 거니까 그죠? 혹시 보드 타세요 이러시네요. 어떤 보드인지 모르겠지만 보드를 안 탑니다. 네, 다른 건 타는데. 자, 네, 죄송합니다. 자,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산업 배치, 산업 빌드, 산업 여러가지 확인해주도록 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경기 저그대 프로토스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트위치 TV 말고 윙크 TV 해주세요 이러시네요. 윙크 죄송합니다. 네,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보드 타지 않으세요 이러시네요. 네, 저는 군도운을 타죠. 착한 사람만 탈 수 있다는 군도운을 타면서 군고구마를 먹죠. 자, 일단 쭉쭉 찍어주면 사내만 위치! 탓! 땡! 방해했다. 이겼다 이거. 이겼죠? 이겼죠? 이겼죠 이 새끼야. 가볍게 승리를 가져가는 순간 드론이 절 때리네요. 어쨌든 중요한 건 상대방의 드론 하나 잡았다. 풀업으로 또 갈 수 있으니까. 아이고 성형님 스카웃 보여주세요 이러면서 6974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카웃 보여드릴게요. 스타크래프트 하늘의 왕따 정말 무시받고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그런 유닛. 그게 무엇인가. 스카웃 보여드릴게요. 사실 스폰이 늦네. 짜증나게. 이거 너무 앞에 지었는데? 기분 나빠. 어쨌든 AS의 시간 1등으로 티켓 받아서 VIP석에 앉아서 봤다고요? 정말요? 대박. VIP석 앉아보고 싶었는데. 치어풀의 ET형 화이팅 적고 싶었다고요. 적으시지. 부끄러웠어요? 장난이고. 다음 시즌엔 저도 직관을 갈까 생각 중입니다. 이제 어차피 AS에 중계하는 것도 지치고 그죠. 재밌긴 한데 오랜만에 직관 한번 가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용신이 됐고 직관이나 갈까. 예. 물론 용신이가 안 가겠지만. 예.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쭉쭉 찍어주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내 위치, 사내 빌드, 사내 여러가지 확인해주고 있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일단 테크트리를 올려주는 거예요. 코어테크 올려주면서 운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트 신청인가?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거 짓고요. 사내 위치 보도록 하면서 무난하죠? 정말 무난하게 들어가고 있고 정말 무난하게 운영하고 있죠. 아, 다른 걸 적었어요. 예, 네, 고맙습니다. 이티님 지역은 어디세요 이러시네요. 저는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예, 네, 서울은 아닌데 서울 근처 지하철이 뚫린 그곳에 살고 있어요. 네. 아싸 잡았다. 저걸리 게이득이죠. 이거 지금 이렇게 케찹 하나 서비스로 얻는 거 게이득입니다. 그죠? 저게 쌓이면 나중에 오뚜기 케찹이 되는 거예요. 저것도 중요해. 근데 사람 이제 레어테크 안 올리네요. 해철을 빨리 지었다. 레어를 생략하는 빌드죠. 아니네? 죄송합니다. 빨리 올렸길래. 예, 아닌 줄 알았는데. 자, 어쨌든 질럿을 찍어내면서 사내방한테 압박을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난해. 정말 무난하게 하고 있고 정말 깔끔하게 하고 있어. 그래서 뭐 군더더기가 없다라고 보면 되는 상황이고. 사람에 따른 본질을 보고 있는데 지금 저글링 아직 안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저글링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드론이면은 지금 질러 찔러도 되거든요. 됐습니다. 갑니다. 찔러요. 일단 사람이 뭐 나와서 앵기고 하는 그 시간 동안에 질럿이 충분히 때려줄 수 있는 각이 나오기 때문에 자 오버로드 잡아주면서 질럿이 지금 나가서 압박을 좀 해주면 좋겠죠. 일단 스카웃 피드가 초반에 뭐 할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초반이 좀 중요하긴 하거든요. 초반을 사내한테 압박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스카웃으로 매끄럽게 연결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초반 출발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초반 출발 나쁘지 않고 지금 히드라이스크 나오면서 4회 처리 히드라 운영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갑니다. 그러면 난 여기에 와서 드론을 잡아야지. 드론 잡습니다. 해처리 때려요. 다음에 오버로드 쳐잡고요. 스카웃 뽑고요. 잡아주면서 스카웃 모읍니다. 사내면 히드라를 뽑긴 하는데, 여기서 제가 다른 플레이 뭐 히드라를 막겠다고 뭐 별 지랄 발광하는 게 더 안 좋은 플레이이기 때문에, 그죠? 자, 컨트롤 해주면서 자 때려줍니다. 이겨요 제가. 까불어. 히드라스 좀 많이 나오네. 근데 히드라 좀 많이 나온다 그거 알아야 돼. 히드라가 좀 많이 나와. 우리 만나 돌아 여기다가는 좀 해봤까? 여기다 지을까? 캐논이 좀 많이 지을 수 없는 지형이라 좀 별로긴 하네. 길로 내려갈까? 일단은 제가 설명드린 대로 히드라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일단은 뭔지 몰라도 인구수가 쳐 막히네요. 일단 중요한 건 흔들긴 했어. 사람 일 못하게 만든 드론은 못 잡았지만 사람 의도를 확인했고, 사람의 사회 처리 히드라이스크 뽑아내면서 여기다 성큰 짓는 거는 이제 그 모르겠어요. 의도를 모르겠는데 어쨌든 뭔가 공격적인 움직임 보여줄 거란 말이지. 그때까지 일단 저는 최대한 컨셉으로 시간 끌어주면서 스카웃을 모으고, 스카웃 모은 다음에 이제 로보틱스 테크를 이용해서 사람을 압박 들어가는 요런 플레이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계속 뛰어서 보여줍니다. 압박 들어가고요. 이거 체력 없기 때문에 때릴만 하겠죠? 자, 나쁘지 않아. 그리고 이거 없앤 다음에 사내면 또 시선 분산시키고, 자, 로보틱스 올라가면서 사내 공격에 대한 방어 들어갑니다, 이제부터. 히드라이스크 스피드업이 끝났다라는 거, 이제 뭐 데미지 업그레이드, 아니 뭐냐, 사냥거리 업그레이드도 거의 끝났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스카우 나올 때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버틸 수 있으면, 확실히 버틸 수 있다면, 자, 맞기만 하면 뭐 괜찮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맞겠다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해주고, 네, 주변에 오버로드 있나 없나 찾아주고, 그 다음에 공유업 돌려주면서 스카웃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실 공격 오는데 이것쯤은 지금 막을 수 있거든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쉽게 막을 수 있는 병력 정도기 때문에 막아주면서 저의 운영을 들어가면 되겠죠. 캐논을 언덕 위에도 짓습니다. 안전하게 갑시다. 안전 제일, 안전 제일 토스라고 있죠, 그죠? 제일 안전하게 가면 됩니다. 누구보다 안전하게,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자, 그러면서 리버 뽑고 셔틀 리버 갑니다. 일단은 상대방 공격의 의지가 엄청 강한 건 아니라는 걸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막 공격을 해서 야 너 뒤졌어, 너 죽일 거야 준바 이러면서 오는 지금 저거가 아니라는 거지. 그 얘기는 상대방 본진에 들어가서 일 흔들기 시작하면은 뭐야? 스피드업을 안 눌렀어. 좋됐다 데스네. 난생 처음 이런 실수를. 흔들어 흔들어. 자, 스피드업을 안 찍었네요. 죄송합니다. 엄청 느리네. 아이씨 군뱅이잖아. 야, 스피드업 안 하니까 개군뱅이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멀티를 가져갈 수 있냐 없냐거든요. 일단 흔들어 죽은 해 하고 있기 때문에 멀티를 그죠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죠? 예. 그리고 입구 쪽 안 뚫리면 되는 거고요. 일단 시간을 벌면 돼. 시간을 벌면서 멀티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빌드라 이 멀티에 캐논 공사되고 로보틱스 지어지면서 리버 하나 찍히는 순간까지만 제가 어떻게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로 얍얍얍. 야 스피드업 안 되는데 왜 이렇게 귀엽냐 이거. 얍얍
얍. 꿀잼. 자, 상큼하네요. 스피드업 안 됐지만 견제를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얍. 자, 좋았다. 그리고 리버 뽑아내면서 이제 수비하면 되겠죠. 앞마당 쪽 리버 들어왔고요. 추가 자살의 움직임만 보고, 아 이걸로 이거 잡으면 되겠다 그냥. 다음에 여기다가 멀티 이제 하면 되겠죠. 곧 있으면 이제 스피드업 되기 때문에 별로 생각할 건 없는 것 같아. 그지? 잘했어. 견제를 스피드업이 안 된 것 치곤 잘했어. 이제 됐죠. 예, 이제 됐기 때문에 운영 들어가면 됩니다. 이제부터 흔들어 주기 들어가죠. 갑니다. 그리고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거 로보틱스 단계에서 업그레이드예요. 그 사람의 드랍이나 뭐 이런 거 신경 쓰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자 이제 최대한 스카웃으로 견제를 잘 넣으면 그 드랍 생각도 못 하거든요. 갑니다. 스카웃으로 흔들어줘요.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색다르게 스카웃으로 견제 빨라야 돼. 스카웃을 쓸 거면 스커즈도 다 피해줘야 돼. 간다. 유리어. 스커즈한테 죽어서 스카웃이 안 주르면 되죠. 스커즈는 뭐다? 가스 낭비다. 이렇게 하면은 스카웃 쓸만하겠죠 여러분들. 요정도 컨트롤을 해줘야 어디가서 스카웃 쓴다 나댈 수 있는거 여러분들. 스카웃을 좀 이정도 하세요. 자, 사내방에 뭐 저런 거 좀 제거를 해주면서, 사내 추가적 멀티가 없다면 제가 아까 말한 그 드랍 움직임이 거의 확실치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드랍에 대한 생각을 좀 해줘야 돼. 이제는 근데 정면 뚫기는 에바 참치가 될 수 있어 상대방 입장에서도. 그죠? 그래서 정면 뚫기는 상대방이 더 이상 생각을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캐논도 많고. 그래서 상대방이 할 거는 이제 추가 멀티 끊어주면서 뭐 본진 드랍이나 이런 게릴라 플레이를 준비할 텐데, 그 게릴라 플레이를 오히려 제가 또 말리는 그런 포지션으로 스카웃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사실 게릴라 플레이를 못하겠고, 자, 그동안에 저는 리버를 쭉쭉 찍어내면서 공격을 계속 들어가면은 스카웃, 아 리버가 쌓이겠죠. 결국 리버가 쌓이면 뭐다? 결국 제가 이기는 거죠. 그죠? 자, 히드라이크 점점 막막 쌓이고 있고, 스피드업 됐고요. 데미지 업그레이드 찍어줍니다. 제가 항상 말하지만 데미지 업그레이드 된 친구랑 안 된 친구랑 히드라를 상대하는 그런 화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 써줘야 돼요. 그리고 오버로드 집요하게 노려줍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오버로드가 이렇게 썰린다라는 거 굉장히 아프죠. 그리고 스포콜로니도 많이 투자하는 건 상대방 입장에서 부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저 친구가 싼 친구가 아니잖아. 우리가 생각할 때 스포콜로니라는 친구가 싼 친구가 아니다 보니까 그죠? 자원적 부담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프로토스가 멀티가 없냐? 있다. 그러면 이대로만 흘러가면 ET 페이스죠. ET 얼굴 페이스북. 죄송합니다. 자, 개드립. 자네가 움직임이 없네. 그냥 아예. 뭐하나? 멀티 끊어주고요. 딱히 움직임 없다 이러면은 그냥 생각할 것도 없어. 그냥 대비 방어만 하다가 이제 리버 드랍 이것만 하면 되거든요. 이제 스카웃도 안 뽑아줘도 돼. 이제는 이제 커세어 모아주면서 웹 개발해줘도 돼요. 어쨌든 사내 히드라 위주로 뽑고 있기 때문에 웹이 굉장히 또 기가 막히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아니면은 템플러 테크 빨리 넘어가던가. 저는 보통 이제 멀티 하나 더 먹으면은 템플러 테크 올라가는데, 뭐 지금 이렇게 사내방이 아무것도 안 하면은 그죠? 섹스 그죠? 템플러 테크 올라가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죠? 템플러 테크. 네, 하지만 저는 웹을 먼저 갈게요. 자, 03업 돌려주면서 웹 가면서 곧 있으면 리버 이제 폭탄 드랍 되거든요. 예, 사내방 이거 아직도 움직임이 없다라는 거 큰일이죠. 진짜 큰일이지 사내방. 여기 문제 왔어. 잠깐만.
어, 깨지는데? 안 깨지나? 막나? 어, 이거 막으면 대박이거든요? 잠깐만, 막으면 대박인데? 막으면 대박이거든? 아, 그냥 대박이에요, 막으면! 막았어요! 어, 이거는 말이죠? 사내말 지금 여기다 투자한 게 좀 심하게 많거든요? 근데 막혔다. 이거 프로 뽑아주면서, 어, 가면 됩니다, 그죠? 셔틀이, 아까 일로 오다가 죽었나요? 아, 안 죽었죠, 예. 아, 네, 후원 감사합니다. 누구, 아, 뭐, 후원이 안 떠. 누가 한 건지 안 뜨네. 어, 네, 제가 누가 했는지 몰라도 확인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제 트위치 처음이다 보니까, 어, 아, 가죽매듭님, 감사합니다. 후원. 만원 후원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뭐, 앞마당 뒤쪽은 의미 없죠. 본진 쪽도 의미가 없고. 본진 쪽으로 와요? 어머나, 세상에. 이거 게임 끝났네요. 뭐야, 퀸은. 인스네요. 뭐, 어디서. 저를 보셨나보죠? 네. 중요한 건 뭐다? 막혔다는 거예요. 사내방의 움직임이, 어, 의미가 없게 되고 있다라는 거죠. 사내방이 이제 공격이 오더라고 하더라도 이제 손해만 보는 상황이고. 막았어요. 이제 역공격 타이밍입니다, 사내방. 죄송한데. 이자식도 열심히 모아서 열심히 오세요. 가겠습니다 저는. 가자. 어쨌든 뭐 여기 와도 막히고 여기 와도 막히고 사내발 어디로 공격을 와도 지금 다 막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가면 됩니다. 어쨌든 상대방도 거의 뭐 반올인이기 때문에 멀티 확인했고요. 그러면 본진 깨고 어 저쪽으로 날아가면 되겠죠. 여기 이제 철통 수비하면서 갑니다. 고고고고고. 일로 오네요. 이게 근데 막히면 노답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내마. 이거 깨고 바로 올라가면 돼요. 건물 깨고. 자, 다 깼죠? 생산 건물 뭐 필요한 거 다 깼고 오버로드 이제 잡는 상황이고 막혔죠? 사내발 모든 병력이. 자, 그러면 바로 올라가 사내발 추가적 멀티 가면 됩니다. 다 죽었잖아요. 사내발 아무것도 없어. 이제는 여기를 뭘로 막을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근데 막을 게 없다. 허세어가 오고 웹을 쓰면은 사내발 오버로드 막힌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버티 힘이 안 돼요. 예. 배떡 같을 거다. 저도 가난하긴 한데 그래도 저 피해를 사내면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좀 아프긴 하네 근데. 아이고 슈퍼라님 5,000원 후원 또 감사드립니다. 고마워요. 자, 본진 깼고 멀티 이제 두 개 날아가고 여기 깬 다음에 세 개째 날아가면 사내방도 힘 쭉 빠지죠. 자, 여기 깨고 12시 깨고 앞마당 가져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사내방도 힘 빠져요. 오버도 한번 쑥 잡혔기 때문에 굉장히 아프단 말이야. 자, 저긴 안 돼요, 사내바. 자, 뭐 하는 거지? 왜 태우지? 자, 프로브 다시 붙였고, 자원 활성화 되고, 자, 웹 써주면서 사내바 안 되죠? 제재. 가볍게 승리를 가져갑니다. 아, 후원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스카웃 보여달라는 말에 정확히 스카웃 보여드렸죠. 이게 바로 스카웃의 장인이죠. 이키아 트위치 입성 축하해. 앞으로 스카웃 길만 걷자. 아 고맙습니다. 네, 누군지 또 안 나오네요. 이거 다시 설정할게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승리를 가져왔네요. 첫 게임.